2기로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내년 그 상반기에 지금 서비스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저희는 그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고 문화 창조를 통해서 그런 유저들에게 그런 신선한 체험을 제공해주자라는 목표로 창립이 되었고요. 약 12년 동안 그 온라인 모바일 PC 다양한 그런 플랫폼을 거쳐서 그런 성공적으로 10종의 컨텐츠를 개발 및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2014년도부터 VR 환경에서 저희가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해당 구성에는 지금 이메일드 자회사에서 독립한 그런 멤버들 그리고 그 다양한 꾼꾼하게 이거했던 그런 팀워크를 갖춘 멤버들이 지금 협력을 해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영상은 저희가 내년 1Q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VR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상현실을 그리고 그 가상에서 내가 진짜처럼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해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 2015년도에 개발을 진행한 바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제약이 매우 많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왼쪽이 저희가 개발한 기기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모션 그리고 발 쪽에는 압력 센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애들이 그 발바닥에서 이렇게 걸었을 때 정확도 높은 체험을 제공해 주도록 저희가 모션 트래킹 기술 및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는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트레드밀이라면 그런 넓은 월드맵을 자유롭게 사용자들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데 그치는데요. 저희는 모티브로 했던 게 영화 아바타나 어세스 크리드처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이게 진짜다 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 라고 목표를 진행을 하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용자의 상태 변이나 아니면 환경 변이에 따라서 그 위쪽이 진동이 오거나 아니면 앞에 실리콘이 터지면 기울기가 바뀌고 바람이 오거나 그거를 월드2 중심으로 다양한 그런 효과들이 체험자가 온몸으로 느끼게 해줌으로써 직접적으로 멀미 효과를 매우 낮춘과 동시에 체험자의 몰입감을 매우 높일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하드웨어는 물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발한 것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적군한테 공격을 받으면 하단부가 이동을 하면서 체험자한테 극강의 체험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그 장르별로 그 사용자를 진짜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몰입감 높은 그런 컨트롤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런 양손건, 한손건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통해서 진짜로 사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경험을 주고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당 솔루션과 컨텐츠는 내년 1회에 사업화를 진행 예정입니다. 단연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는 저희는 그 현재 멀티플레이어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캐쉬라고 했을 때 뭐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그런 지역에 분포가 됐을 때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서 친구가 어디 있든 이것을 자유롭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발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멀티플레이어를 보고 계시네요. 지금 저희 회사에 비치는 기기인데요. 약 7대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이 같은 팀이 되고 상대편이 두 명이 돼서 같이 플레이를 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저희가 발트랙과 키트랙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그런 이동 속도나 손동작 이런 것들로 제스처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그런 몰입감 있는 그런 환경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는 단연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단연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베이스로 하여 지금 보시는 그 세계 최초로 개발된 그 4D형 퀀텀 트레드밀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장르별로 필요한 도구, 그리고 사용자가 정확도 높은 그런 워킹을 할 수 있도록 모션 트래킹,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멀티 네트워크 환경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것들의 그런 몰입도 높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공해주는 그런 컨트롤 기준으로 해서 좀 더 각 상황별로 아주 그 긴밀한 그런 네트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소프트웨어도 총괄하면서 여러모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기계라고 볼 수 있는 건 옴니트레이드밀과 버츄얼라이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사용자에 대한 그런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을 배치했을 때 그런 종인 관점에서 비주얼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저희가 작년에 지원 사업으로 그런 시티 개발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그 인체 제어, 도구 제어, 핸 제어 이런 것들을 타 기기에 비교해서 좀 더 우월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그런 공기화 지원 시간 아니면 상재 인체하는 제어의 기술 이런 것들을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서비스학에서는 뭐 특허나 인증을 순간적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궁극적인 목표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 멀티게임 중심으로 해서 e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하이 리텐션 게임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내년 중반기 정도의 목표를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그 아직까지는 VR에서 사용자가 HND를 쓰는 것에 좀 익숙치 않고, 그리고 즐기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허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서 일반적으로 두 눈을 이제는 가리고 그 사용자의 개입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나 이런 기기들을 포함할 수 있는 지금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 기기만 한 대만 존재한다면 여러 가지의 콘텐츠를 한꺼번에 모두서 유저들이 선택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화 계획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이 저희가 진행한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가장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지를 탐험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좀비를 대항하는 거, 호러 FPS, 그리고 1년에 그 테마파크에 가보시면 그 자이로드로 형태나 낙하산 형태의 그 사용자가 앉아서 즐기는 그 컨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을 저희의 기술에 담아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자기 인풋을 이용해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탈출 게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멀티플레이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글 익스플로러라고 지금 체험형 그런 그 오지를 탐험하는 모드이고요. 뭐 단연 지금 HND를 썼을 때에는 그 사용자가 여러 공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리를 이렇게 받쳐주고 그 다음에 그런 모션에 의해서 그런 체험을 제공해 줬을 때는 좀 더 머리가 높은 체험할 수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런 싱글 또는 코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좀비, 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은 그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 콘텐츠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한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해당 콘텐츠, 지금까지 개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e스포츠를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PC 온라인을 개발했던 그런 노하우를 갖춰서 사용자 계정 중심으로 계정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 뭐 흔히 생각하면 오버워치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그런 히어로를 나누고 자기가 캐릭터를 구입할 수도 있게 함으로써 그 사용자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월드맵을 자유롭게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으며 내년 중반기에 이것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콘텐츠 서비스 다운에서 그 게임 시작부터 그 다음에 플레이 결과까지 단계적으로 유저들에게 제공이 되고요. 초기 사업한 모델은 그 각각의 것을 한 판 가공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면 해당 것들은 그 과거 PC방도 뭐 티켓에서 시간대로 돌리듯이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그 쿠폰을 사면 자유롭게 시간을 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서 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목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 그 2월에서 3월 정도에 지금 롯데 동대문 티테이점에 1호점을 지금 지역 매장을 오픈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롯데 월드 그 월드타워 전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저희의 지역 매장을 모을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단연간 꼽을 맞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약 1개 종 6분 플레이를 개발했을 때 한 3에서 4개월 완성되기까지 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함으로써 저희 플랫폼을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 방향입니다. 저희 기기를 가지고 여러 곳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현 시장을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단연 400평의 그런 규모의 매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약 12종에서 15종의 콘텐츠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기당 하나의 콘텐츠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기기만 있다면 지금 이런 기기에 대한 그 조닝에 대한 그런 비주얼적인 효과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슈팅 게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용자 인풋에 따라서 그런 기기가 다 동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호모 모드 게임, 아니면 라이드 형태의 게임, 아니면 뭐 바이브레이드에서 인기 있는 그런 뇌나무다리 건드기 이런 것들을 체험자에게 이 한 기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가로 모델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추가적으로 내년에 그 중반기에 오픈된 콘텐츠는 캐릭터 구매나 아이템 구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페이 위에 추가적인 수익을 지금 가지려고 하고요. 이런 저희가 개발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은 혹시 저희 콘텐츠나 하드웨어가 너무 남성적이진 않을까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적응하지 못하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요. 이번 지스타를 통해서 저희가 그 사용자를 약 300명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그 많은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을 끊기도 했고요. 그 이유는 사용자가 정말로 가상현실에서 원하는 로망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가 진짜처럼 행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히어로가 돼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을 유저들에게 만족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하며 네, 지금 이거는 뭐 별도로 뭐 별도의 그런 마케팅이나 효과를 주어지진 않았지만은 저희 기기나 아니면 그런 로망의 기준에서 그런 전시가 아주 다양하게 됐던 모습이고요. 간단하게 그런 시험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저희 운영진이 개입을 하는 건 보실 수 있는데 요번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스토리텔링과 그런 초반 튜토리얼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좀 고무적이었던 게 오히려 성인분들보다 여성분들과 그 다음에 어린 친구들이 매우 작습니다. 약 300명의 그런 그 사용자를 기준으로 테스트했을 때 대부분 만족감을 보였고요. 뭐 간혹 당연히 일반적인 유저들이 그 지면을 받는 듯한 것과는 저희가 지금 볼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봤기 때문에 이질감을 존중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높은 만족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 연출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듯이 지금 키가 150 이하의 어린 친구들도 매우 즐겁게 했습니다. 뭐 저희가 트레드밀을 개발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사용자의 보행 방식이나 신체 사이즈가 다 다를 수 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지금 특허를 낸 부분도 이전의 그 부분과 상하 이런 거를 벗어 사용자의 하부 중심에 맞게 이것을 잘 지지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으며 신발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를 단약 두 개만 존재하면 이것을 장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여 보신 것처럼 남편 옷서 외국인까지 아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저희가 매출 시뮬레이션 한 건데 약 8개의 기기를 그런 배치를 했을 때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지금 가동률 40% 기준하여 지금 BEP 달성까지는 약 6.5개월 걸린다라고 지금 저희만의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졌고요. 그리고 현재 그 비슷한 거 이외에 기타적으로 지금 지스타 때 많은 또 반응을 보여주셔서 여러 군데에 대한 그런 그 지점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면서 첫 번째로는 지금 롯데 자산 개발이라는 곳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심형 테마파크로 그런 건물의 1층을 그 테마파크 형식으로 변경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계획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거기에서 가장 좋은 곳에 지금 지점을 하여 지금 서비스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기를 배치를 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하드웨어 개발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내장도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 VR 환경에서 테마파크를 서비스했을 때 사용자 기점에서 매출 ROI가 맞추는 그런 변이도가
그럼 좋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듣고요.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세대 기술을 통해서 그것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의 성과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대리점 운영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엄을 기준한 그런 대리점 확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신 것이 두 개를 배치했을 때, 네 개 배치했을 때, 그리고 여섯 개 배치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여덟 개 배치했을 때 그 이후로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e스포츠가 진행했을 때 각 팀별로 조닝을 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화면 구성도까지 저희가 다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본의 아니게 이제는 여러 분들께서 또 의향을 또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 기기 구입과 관련된 걸 주시는데 그 저희가 다양한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좋은 파트너 분들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자신있게 만든 기계를 순차적으로 배포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의 꿈이긴 하지만 앞으로 좋은 그런 투자와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 빠른 시간 안에 그런 IPO를 진행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NIP 멤버들은 약간 질의응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심사를 저희가 투자할 때 심사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는 미용리 대표님 그리고 구니믹스 대표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심사위원님 그 마이크 오늘 부탁합니다. 아. 지금 설립 연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요. 직원 수가 몇 명 되시는지. 저희가 누믹스 미디어 업스라는 사명으로 설립은 2011년도에 되었고요. 지금 직원 수는 20명 있습니다. 누믹스 미디어 업스는 이전의 누믹스랑은 다른 법인인가요? 네, 다른 법인입니다. 신규 법인. 네, 맞습니다. 원래는 어떤 분야를 다루고 있던 회사였나요?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온라인 게임도 개발을 2003년도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사명이 누믹스인 이유가 뉴와 믹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회사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그 온라인 모바일 웹브라이징 그런 식으로 다양한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컨텐츠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VR 쪽에서도 저희가 선도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2014년부터 진행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그 하드웨어랑 네. 소프트웨어를 같이 다 개발하고 계신데 회사에서 비중을 뭐 5대5인지 아니면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가요? 우선은 그 5대5가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초기에 저희가 하드웨어를 개발할 생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외산 기기들을 구입하고 그 다루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트레드밀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일종의 키보드 역할을 하고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저희가 원하는 궁극적인 그런 체감을 전달해 주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인력을 지금 포함해서 하드웨어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단계로 예, 5대5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회사 핵심 역량 그 네. 인재분들 PPT가 그 슬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거기서 어떤 분들이 좀 소프트웨어 쪽을 하시고 어떤 분들이 하드웨어 쪽을 하신지 한번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콘텐츠 기획을 좀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한성복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적으로 그 센싱과 트레드밀 이런 전반적인 그런 기술을 담당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진행하셨던 게 그 하드웨어 아 예 그 산업 디자인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트레드밀과 지금 상품 같은 것들을 그런 공학 입장에서 같이 설계해 주시고요. 예 구성된 거는 그럼 앞으로도 소프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실 예정인가요? 아니면은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어디 다른 데랑 협업을 하신다던가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네, 우선 저희가 지금 큰 로드맵을 봤을 때 현재 VR, AR 환경에서는 그 테마파크형의 사용자한테 이런 정확한 오픈 서비스를 주기에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트랙션 및 그런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각각의 플랫폼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대응을 하면서 그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그 뭐 다른 업체에게 소프트웨어 제작을 의뢰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루믹스에서 자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우선은 루믹스 미디어웍스라는 회사가 아직 알려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기기에 대한 브랜딩이 첫 번째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그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매장을 오픈을 한 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SDK를 배포를 해서 다른 콘텐츠도 저희 콘텐츠에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시기적으로 그걸 앞당겨서 빠르게 협력할 수 있는 또 어느 정도 IP를 가지고 계신 업체가 있다면 같이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오픈도 직영으로 직접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우선 ROI를 사업적 지표로 가지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예, 여기서 말씀드리기 힘든데 우선은 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것들은 그 일반 테마파크에서 2인 기준에서 한 7천에서 8천대에 구성된 그런 어트랙션 시뮬레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4천대 기준 전으로 지금 고민을 하면서 지금 단가 조정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역시나 그것에 있어서 앞으로 그 사업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했을 때 더 다양한 그런 가격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네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문 받고 별도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